안녕하십니까. 서우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9시 뉴스의 클로징 멘트가 좀 이슈인데, 이거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네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세 정의와 세금 폭탄, 집값과 세금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입니다. 두 시선이 근거를 두고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2019년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조 8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2007년 종부세가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종부세가 12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2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값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의 세금 대책이 조세 정의일까요? 세금 폭탄일까요? 두 시선의 차이가 미래를 바꿉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교묘하게 2007년의 종부세와 지금의 종부세가 비슷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네요. 와, KBS의 수준이 이 정도네요. 잘 보시죠. 일단 2007년이면 뭐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거의 진짜 물가, 그러니까 GDP 대비하면 진짜 극한으로 기록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7년보다 훨씬 GDP가 높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의 시세,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종부세가 비슷한 건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럼 2007년 때가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냥 빚내서 집 사면 돈 버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장 정책, 부동산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엉망으로 형편없이 해서 그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와, 이거 나도 빚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이제는 난 도저히 집을 꿈꾸지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올라서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에서는 못 사는 정도인데, 그때와 지금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종부세의 정도로 보면 오히려 그때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훨씬 공시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엉망으로 그 부동산 정책을 못했다라는 걸 일단 KBS가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진짜 난리가 났죠. 하우스 푸어 나오고 도저히 집에 그러니까 대출 이자 같은 걸 못 갚아서 그냥 경매 넘어가는 집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완전 다운돼서 건설사들은 일단 죽지 못해서 계속 분양은 하는데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파트 모델 뭐 어디 가면 모서리 교차로 같은데 모서리에서 무슨 아파트 사세요 라면서 막 현수막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막 거리에서 아파트 파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박근혜 임기 초반까지도 그 아파트 가격 부동산이 계속 다운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좀 늘려주면서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금리는 강제로 낮춰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아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죠? 잠깐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17년 후반부터 사실은 대출을 바로 제한을 해버렸으면, 한 30% 40%까지 바로 대출을 제한을 했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절대 안 올랐어요. 올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딱 묶어버리고 세금 만약에 미리부터 그렇게 딱 했으면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오르지를 못하죠. 대출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죠? 굉장히 신기하게도 한 1년 정도는 지켜본 느낌이 들어요. 1년 정도는 쭉 지켜보고 그때 이제 미친 듯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웬만큼 오르고 나서 이제 딱 제한을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제한을 했지만 내리지도 못하게 어느 정도 제한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현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서 서민들이 좋게 만들려고 했다면 대출 한 20%까지 묶어버리면 바로 폭락합니다. 그냥 바로 폭락해요. 그냥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현 정부도 부동산이 폭락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중요한 건 2007년에 종부세가 2조 7천억 정도였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못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19년 예상되는 종부세가 2조 8천억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못해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못해서 폭등을 한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KBS의 이 사람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도 진짜 형편없었고, 부동산 정책이 형편없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이 형편없었다는 걸 KBS의 이 사람이, 뭐 본인의 뜻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2007년에 비교하는 게 2019년 그때와 비교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 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초반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높지 않았어요. 지금 10억대 하는 아파트들이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6억 5천, 6억대였어요. 서울 안에서 꽤 중심지 괜찮은 곳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탓이고, 2007년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탓인 거예요. 근데 KBS의 저 아나운서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